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한방학과의 모습입니다. 제가 20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플로리다 대학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패산업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특히 이렇게 고객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오프라인 전시회의 소중함이 좀 더 부각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업체분들도 그렇고 참관객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이런 행사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준비하고 개최함으로써 좀 더 힘을 얻으시고 패산업계가 부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하루빨리 코로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모두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!